하나님 은 멀리 계신 분이, 아 니라 가까이 계신 나의 하나님 되심을믿 으시 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 언제나 나와 동행 하고 계신 분 이라는 거,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곁에 항상 계신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잠언서 20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속을 살피는 게 사람의 영혼인데 이 영혼이 하나님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데로 들어가려면은 무슨 예를 들면 창고에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찾으되는데 창고에 불이 없다. 그러면 뭘 가지고 들어가느냐? 옛날에는 시골에서요. 등불을 들고 들어갔어요. 아니면은 플래시를 들고 이 들어가 찾았다고 사람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살피는 데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통해 살핀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여와의 등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해요. 그럼 이거는 거짓말하는 죄요이선죄요 하나님 앞에 제가 한두 가지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해져야 되고 진실해야만 합니다. 삶을 통해서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진실한 삶은 내 행위와 언어가 그것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속을 다 살피시고 알고 계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은 생각해 하나님은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있습니까?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그랬어요. 그럼 왜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할까요? 사람이 왜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할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 이랬어요. 여와의 호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기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기도, 듣는 것도 어두워져요. 기가 어두워지니까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를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뭐 보청기를 끼도 안 되고, 할수 없이 그냥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문제를 뭐라 그랬어요? 2사에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는 놓게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저지르는 죄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결국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 누굴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나의 죄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아놓은 이 인간이 저지른 죄 이걸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신약성경 에베소의 말씀을 보면은 이 죄를 허물어뜨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소통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죽음인 거예요. 주님이 이 희생을 안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요, 구원자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인지해야 되는데 인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모든 건다 살피는데 요즘에 보니까 미국에서 떠는 정보정찰기가요. 하늘 공중에서 사람 눈에 잘안 보이겠고 높이 떠가지고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가면은 그 자동차를 면밀하게 살펴가지고 어디로 어떻게 까는, 까는 것까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대 과학이에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한옥 끝까지 올라가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이 보여요. 자동차가 아,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인간이 만든 첨단 무기가 인간을 그렇게 살펴요. 차가 어디에서 출발했다, 그 차가 뭔가까지도 알면서 그 차를 끝까지 추적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목표물이 날땐 때리는 거지. 첨단 무기예요. 이게 현대. 과학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심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건데 이 심성이 죄로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이걸 할 수가 있는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가 내가 이기야만 빠질 때 일부처럼 달려오는 그런 주님이 아니고 언제나 내 곁에 계요 내가 죽어도 그 자리에 나와 있고 내가 살아도 그 자리에 있는 거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찾는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본래의 의미는 나오다는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 원 뜻이 나타나다, 찾다, 얻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만날 만한 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기도 같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야곱의 기도하면은 어느 기도예요? 야복강 기도죠. 야복강 기도. 야복강가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밤에 자기의 가족들은 강을 다 건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서 지같이 어두운 밤 밤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들은 싹다 건너게 했어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날이 셀려고 하니까 천사가 이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부르짖어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의 힘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사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영역도 주시고 기도의 문도 열어 주시고. 기도의 은혜도 줘. 기도의 은혜를 받게 되면 기도하고 싶어서 몇견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되는데, 억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한나의 기도 마찬가지예요.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서원의 기도잖아. 한나가 얼마나 인생을 괴롭게 살았습니까? 한 가지 좋고 한 가지 나쁘면은... 그냥 다 나쁜 거예요. 그냥 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나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사무쳤으면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신다면 내가 평생에 그를 머리에 삭도되,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제발 나에게 아들만 하나 나아보게 좀 해달라는 거지. 세상에 그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아이가 들어섰다니까? 그가 이름하여 사무엘이니라. <laughs> 사무엘, 사무엘. 그러니까 뭘 기다렸는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한나에게 그 기도를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그 기도를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기다린 거예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사무엘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기도하는 기도하기를 시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항상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되어야, 응? 나라가 평안해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나라가 어지럽고 나라가 힘들면은 백성이 힘들 수밖에 없고 백성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함대들이 지금 태평양으로, 서태평양으로 몰리고 있어요. 북한의 핵무기 실험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거든. 이번에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봐주지 않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서태평양을 다 모이겠냐고. 북태평양 쪽으로 왜다 모이겠냐고 이게. 아주 태평양에 그냥 전 미국의 그한엄청난한 대들이 엄청나 지금 깔려 있어요. 원인는 이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잘살수 있는 거지. 나라가 어려우면 안 돼.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요즘에 기름값 올라가는 거 보세요. 야, 이거 큰일이다 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차가 세대 있는데 기름을 넣어 보니까 7, 8승합차는 7, 8만원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얼마까지 들어간 줄 알아요? 첫 눈금에서 딱 넣으니까 거의 15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니게 그러니까 얼마가 올랐냐고, 이게. 이거 계속 이러면 어떻게 사냐고, 이거. 아, 교회 자동차야 교회 재정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뭐, 뭐가 문제겠어? 있으면 이제 넣으면 되겠지. 그런데, 근데 성도들이 차는 다 교회 기름으로 넣는, 돈으 넣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이 돈 벌어서 넣는 건데, 그거 벌어가지고 다 기름값으로 넣으면 뭘 가지고 살겠냐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경제가 안정이 되어야 되고 사회정치도 안정이 되고 국가정치도 안정이 돼야 되고 그래야 국민이 평안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기유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선지자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사무엘만 그렇게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회도 범죄 없는 사회가 돼야 살수 좋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전부 맹수들 같이 돼 가지고 얼마나 살벌하고, 이게 사람 사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게 기도할 거리가 너무 많은데, 기도할 게 없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기도할 건 태산처럼 쌓여있는데,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할 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대문을 열어주면 그걸 내게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은. 본문 7절 말씀에 "아기는 그의 길을 불리앉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요. 돌이키는 방법이에요. 돌이키는 방법." 그 돌이키는 건 악한 게 살았으면 악한 걸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불이하게 살았으면 불이한 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방탕하며 살았으면 방탕을 접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그래서 버릴 건 버려야 되고 고칠 건 고쳐야 하고 끊을 건 끊었고 하나님을 향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전히 이런 것들을 세상에 속한 습관들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려고 여전히 가지고 있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땐 마음이 돌이켜야 되고 생각이 돌이켜야 되고 행동이 돌이켜야 되는 거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정제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유를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인간을 빈간적으로, 빈격적으로 다루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누가 보면 15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알수 있잖아요. 둘째 아들 이야기. 어떤 사람에게 둘째,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가 와가지고 아버지한테는 말이 아버지, 내게, 내, 나의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아들 몫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 몫이. 그걸 미리 달라는 거예요. 줬더니 이 아들이 먼 곳에 가서 있는 재물을 가지고 다 써버린 거예요. 술과 여자와 더불어 날이면 날마다 흥겹게 즐겁게 방탕하면서 사어도 어떤 사람을 사었어요 술친구를 사귄 거예요. 술집 여자 사기 듯이 그렇게 사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는 전부 다 자기 옆에 붙어가지고 자기 없으면 못산못 산다는 식으로 매달렸지만 그게 떨어지고 나니까 싹다 떨어지고 난 거예요. 누구 하나 그를 돌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그런데 그 아들이 나중에 와서 너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그때서야 인생을 돌아보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곳에서 굶주려 죽는구나.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종들도 많은데 나는 이게 무슨 꼴이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차라리 품권에 하나를 써달라고 하자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는 돌아오는 그 아들을 멀찍이서 보고 달려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집으로 들여서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줘요 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노발대발하지 않았고, 그 아들에 대해서 가져간 재산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 아들이 나갈 때이 아들이 어떻게 산다 살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요? 이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든지 그 아들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은 모든 생명을 다 받아 주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게 이게 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땅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줬더니 이 못된 인간들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수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피 흘리기도 하고 온갖 죄를 땅에서 다 져주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진노를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나에게 땅을 주시는 하나님 땅을 밟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려야할 줄을 믿습니다. 입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땅에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말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은 헛되지 않아요. 이 말씀은 능력이며 힘이며 전능하신 거예요. 우주 삼나 만상과 인류 역사는 뭘로 이루어지느냐?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리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영과 혼과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인간은 막히지만 하나님은 막힘이 없어요. 인간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말씀으로 나갈 때는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흥한 일에도 이루어지고 망하는 일에도 이루어지고 심판하는 일에도 이루어지고 너는 반드시 살아라. 살아났어요. 반드시 심판하시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심판의 도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때로는 흉년이 되기도 하고 전쟁이 되기도 하고 칼이 되기도 하고 연병이 되기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채찍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때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격려해 주시고 쓰다듬이면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이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믿고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믿음대로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사업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내가 꼭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도 꼭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계속 그 마음속에 사무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걸 자꾸 자꾸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사람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걸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벌써 좋은 생각, 좋은 걸 마음에 품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징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마음에 품었으면 계속 그걸 잡고 그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니까. 말씀을 믿으면 말씀은 나의 믿음대로 그렇게 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되는 거예요. 뭐 아무나 그렇게 붙잡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아버지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 아버지 이게 정말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게는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능력이 있으니까 자꾸 얘기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 처음에는 한 마디로 안 된다고 했다가도 자꾸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는 아들의 부함, 도움과 구함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고 들어주시는 것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걸 믿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믿으면 말씀은 믿음대로 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된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영생하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인생에 있어서 뭐냐면은 영생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생할 수 없잖아요. 아니. 하늘 나는 것 같은 힘이 있어도 때가 되면 사그러드는 꽃 떨어지는 한송이의 꽃처럼 인간은 그렇게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으로서 영생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영생이에요. 영생은요 천국으로 가는 걸 영생이라고 말하고 지옥으로 가는 걸 영멸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영원히 멸망당하는 길이거든. 똑같이 그게 다이 세상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고 믿음과 소망 가지고 살면 영생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아니하면 영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기왕 이면 세상 살거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하늘의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면은 영생으로 이어지는 게아 이게 뭐 손해 보는 일이요. 그 세상에서 사람들 이렇게 에이 뭐 그럴까 어쩌 가지고 그럴 게 아니라 한번 믿어 보면 될거 아니야. 믿어 보면. 손에 될거 없잖아. 하,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 투자해야 돼. 이것이 내가 영생하는 거거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거든. 그래서 내 의지로 살려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그 말씀은 내게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힘이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고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이 사업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